계속 오르막이어서 여기를 올라왔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인데 정말 나빴네요. 뿌옇뿌옇. 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에 왔습니다. 출근하는 토요일이어서 퇴근하고 유리나케 왔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어서 좀 걱정됐는데 저는 날씨 따라서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산이 좋아서 산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걸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가을 내내 미끄럽게 했던 낙엽들이 겨울이 되니까 미끄럽지 않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겠죠? 저기 해 뒤에 구름이 너무 이쁩니다. 길 따라 올라왔는데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어디일까요? 역시나 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봐야겠어요. 이제 해가 질 텐데. 저기. 아,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곳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지금 일몰 시간이어서 여기 뭐라고 하지? 정자에 올라가서 아이고 일몰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오늘 알바도 하고 저녁밥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중 배고파서 얼른 밥을 먹어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백패킹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 신서유기를 너무 재밌게 보는데 거기서 강호동 씨가 하는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낸 건데 프로는 생각하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용기를 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섭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오늘 점심 먹는데 벌써 12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교민분들 계시는 수용소가 저희 동네여서 출근길 지나는 길에 있는 곳이어서 아주 공포심이 가득가득합니다. 손은 자주자주 씻는 게 매우 중요하대요. 소독제랑 마스크보다 무조건 손 씻기. 그래서 저도 페이퍼 비누 사서 세면대만 보이고 막 손 닦을 때만 보이면 닦고 있어요.
부디 무사히 지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지금 나뭇잎 사이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야경이 너무 예뻐요.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아쉽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얼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완전 혼자 헬기포트에서 잤는데요. 생각보다 안 무서워서 푹 잘 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풍경은 볼 게 없었지만 산속 공기는 좋으니까 열심히 걸어서 하산을 하겠습니다. 하산! 걷다 보니까
어제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쉬었던 쉼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뿌연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따뜻한 국밥 시켜서 먹고 싶어요. 빨리 내려가야지.